사실관계는 동의한다. 다만 지시를 안 따르기가 어려웠다. 후회와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웠다. 김종덕 정관주 전 문체부 장차관이 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가서 한 말입니다. 헌법을 위반한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. 반면에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였을 뿐이다. 이렇게 강변을 해왔죠.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구속 두 달 반 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수의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.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모두 13명, 거침없는 변론이 이어졌습니다.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정부 정책에 맞서는 예술인에게 국가가 지원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예술인은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. 추측에 의한 여론재판과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특검의 표적수사에 김 전 실장이 희생됐다고 강변했습니다. 증인으로 나온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범행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했습니다.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실장은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고 읽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한다던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. 이에 대해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켜가며 공무원들을 비선실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한 권력형 국정농단이라며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